지난 2년 동안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겪어왔을 유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이태원 참사 책임자 엄정하게 처벌하라!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대로는 전쟁 난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지금 현재 오른쪽 시청광장에서 3시, 오늘 6시 34분부터 시청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2주기 추모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살짝 소리를 낮추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희영 구청장도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도 모두 무죄랍니다. 참사가 벌어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아직까지 사람들이 몰렸을 때를 대비한 매뉴얼 하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별들의 집이라는 기업 공간은 저쪽 여러분들 정면에 보이는 건물들 사이에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정부 이태원 참사를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윤석열이 자기 경호한다고 경찰들을 동원했고 윤석열이 한동훈을 띄워주려 마약 수사한다고 경찰들을 동원해서 정작 하는 시각 그 자리에 경찰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윤석열이 책임자입니다. 윤석열 탄핵이 진상 규명입니다. 윤석열 탄핵이 추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구호 외치겠습니다. 탄핵이 추모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이 진상 규명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이 책임자 처벌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참사 앞에 나몰라라.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이 추모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이 진상규명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이
책임자 처벌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모른 척해도 이미 너는 겁먹었잖아. 오금자리잖아. 식은 땀 흐르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거부하는 감추는 거부하는 너니가 범인이다. 그렇다면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다면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자가 범인이다.